잘 보시면 그러니까 AS 같은 건데 그 여기 5단계 보시면 최신 내용이 위쪽에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우리가 만든 거는 이렇게 나와요. 이거 뒤집어 볼게요. 네. 자, 포문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wise things list가 점 사이즈 하면 뭐가 나오죠? 2가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 앱은 시작하자마자 샘플 데이터가 두개 들어가니까 현재 사이즈 하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요거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인덱스가 뭐라는 거예요? 인덱스가 0에서 1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0, 1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1, 0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4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현재 4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이즈했을 때 4개가 나오겠죠. 다시 한번 명언이 4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온다? 4가 나온다. 이게 4일 때 인덱스는 뭐가 있어요? 0, 1, 2, 3. 요거는 뭐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 반복문을 이렇게 하려면은 int i는 이렇게 하고 네. 요거는 이제 사이즈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게 0, 1, 2, 3 올라가는 거고 아예 반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가 맨 처음에 3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i는 매번 어떻게 돼야 돼요? 감소해야 되죠. 그럼 3, 2, 1, 0이 돼야 되는데 네. 요거는 0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요 3은 어떻게 나왔어요? 3은 사이즈가 4니까 인덱스가 0, 1, 2, 3이니까 3이 나왔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면 되긴 되는데, 네. 자, 해볼게요. 목록하면은 이렇게 나왔죠.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요걸로 끝내진 않을 거예요. 요걸로 끝내진 않고, 이렇게 안 하고, 좀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잘 보세요. 여기다가 점한 다음에, 리버스드라고 있어요. 리버스드가 무슨 뜻이겠어요? 대충 느낌이 오시죠? 뒤집힌 이란 뜻이에요. 자, 선생님, 어차피 우리가 애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넣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리스트가 시작하고 리스트가 끝나고 여기 0번째, 뭐 1번째, 2번째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그 차곡차곡 쌓이는 거 아시겠나요? 가장 먼저 들어간 데이터가 0에 들어가고 그 다음 입력한 데이터가 2에 들어가고 그 다음 입력한 데이터가 요 뒤에 들어가고 요거는 이해가 되시죠? 네. 세 번째 들어간 데이터, 그 다음 들어간 데이터는 여기 나오고. 그쵸?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정직하게 반복문을 하면은 반복이 여기서부터 된단 말이에요. 네. 첫 번째 거 나오고, 두 번째 거 나오고, 세 번째 거 나오고, 네 번째 거 나오고. 그런데 이 메뉴를, 그러니까 이 요구 사항을 보면은 보세요. 뭐가 더 먼저 나와요? 가장 최근에 입력된 게 먼저 나오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주면 돼요? 반복문을 하기 전에? 네. 뒤집힌 버전의 리스트를 가지고서 하면 되죠. 요 리버스드가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리버스드. 그러니까 요거의 뒤집힌 버전. 을 가지고서 하는 건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은 네 이렇게 된 거예요. 됐습니다.